사회갈 때마다 이 영화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제 분량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공범자들 개정증보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5분 출연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는 김장경, 끌려가는 구속되는 안광한 앞에 마이크를 가지고 10년형 받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네. 여러분, 안광한 김장경, 김재철, 자기들이 정치범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자기들이 희생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잡범입니다. 형사범이고. 노동법을 위반하고 방송법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자들입니다. 범법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정치범 아니고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MBC를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촛불 시민들에게 은혜를 갚고 여러분들이 싸울 때 우리 해직자들도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출정식 하면 저도 매일 상암동에 나오겠습니다. 분명히 사법처리를 받게 해야 된다고 하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백만 가서 김장경을